존, 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두 군데의 술집은 수술비와 의료비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버클리 법률사무소는 수술비, 의료비 외에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해줬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상황에도 전 버클리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변호사 그룹입니다. 타코마 한인회 활동의 일환이었던 코리안 아메리칸 뉴스 커뮤니티 미팅이 지난 3월 22일 타코마 한인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행사에는 윙룩 박물관의 미셸 쿠마다 전시 책임자가 함께 학생들과 좋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20여 명 정도의 학생들과 참가자가 서로 본인의 이상과 생각으로 질의, 응답하며 재미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앞으로 발전을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거기에 따른 조언을 성숙하게 받아들여 참가한 어른들도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대견해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회의의 토의 주제인 재미 한국인들의 미국에서의 영향력과 미국과 한국의 서로 상호관계에 대한 효과 등 심도 있는 주제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해준 재미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고영란 회장과 타코마 한인회 나은성 부회장, 워싱턴 주지사 한국 커뮤니티 자문관인 이인경 타코마 한인회 이사 등은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현직에 있는 세대와 후세대들과의 소통과 교감으로 한인사회가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것을 수확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코엠뉴스 염지은입니다.